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드아자입니다. 게이머라면 언제나 손꼽아 기다리는 소식, 신작 게임 발매 정보입니다. 아직 저번주에 산 게임도 엔딩을 못 보셨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신작 발매 소식을 확실히 체크해서 보다 합리적인 게임 플레이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7월 신작 발매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1일 닌텐도 eShop을 통해 발매된 차근차근 게임 코딩은 게임 내 다양하게 등장하는 캐릭터 노든을 서로 연결하는 직관적인 조작으로 게임 프로그래밍의 기초인 입력과 출력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레슨과 체크포인트 퍼즐을 다루며 튜토리얼을 통해 게임 만들기에 익숙해지면 프리 프로그래밍으로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어 인터넷이나 로컬을 통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와 게임 제작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 갖고 있던 어른까지도 게임에 대한 색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게임 코딩의 다운로드 버전은 32,800원으로 현재 eShop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패키지 버전은 7월 2일 발매로 39,000원입니다. 2013년 플스3로 발매된 팔콤의 전통있는 RPG 영웅전설 섬의 궤적 1 카이가 2018년 플스4, 2021년 2월 PC를 거쳐 2021년 7월 스위치로 한국어화 발매됩니다. 영웅전설 시리즈는 1989년부터 시작된 고전으로 궤적 시리즈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기획물을 만들어야 할 수준이므로 간단한 이미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이 2013년에 발매된 만큼 HD 리마스터라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요소나 편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최신작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궤적 시리즈만 해도 이제 20년이 되어가는 전통있는 스토리 중심의 JRPG이며 시리즈를 즐겨왔던 팬들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니 취향이 맞는 유저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스4 PC판 버전과 마찬가지로 풀 HD 해상도 60프레임 대응을 비롯해 기존 팬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고속 스킨 모드 탑재, 이전에 발매했던 DLC 컨텐츠의 수록 등이 예상되며 스위치판만의 특별한 추가 요소를 기대해봅니다. 헌팅 액션으로 유명한 몬스터 헌터와는 다른 RPG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의 후속작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 파멸의 날개가 7월 9일 닌텐도 스위치로 한국어화 발매됩니다.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는 몬스터와 인연을 맺고 공존하는 라이더가 되어 몬스터 헌터의 세계를 모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파멸의 날개에서는 모든 리오레우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습을 감춘 세계에서 위대한 라이더 레드의 자손인 주인공이 용인족 소녀 에나와 만나며 시작되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드에 무작위로 출현하는 몬스터의 알을 획득하여 동료로 만든 뒤 라이드 액션을 통해 동료 몬스터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헤엄치며 다양한 탐색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투 부분은 대검, 해머, 한손검, 수렵피리, 활, 버넨스의 무기를 사용하여 전작과 같은 턴제 커맨드 배틀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격은 파워, 스피드, 기술의 세 가지 타입으로 가위바위보식 상성을 활용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턴마다 쌓이는 인형 게이지를 이용해 스킬을 사용하고 부입하기를 노려 대형 몬스터의 제압과 동시에 추가 보스를 얻는 등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협력하여 탐색 퀘스트에 도전하거나 대전 배틀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요소도 있으니 몬스터 헌터와 RPG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대작입니다.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 파멸의 날개는 닌텐도 스위치 스팀으로 발매되며 현재 닌텐도 eShop과 스팀에서 다운로드 버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닌텐도 스위치가 74,000원, 스팀이 66,800원입니다. 2011년 위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25주년 기념작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가
2021년 닌텐도 스위치로 35주년 기념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위로 발매된 스카이워드 소드는 위모컨을 활용한 조작이 특징이었던 것만큼 스위치의 조이콘을 이용해 재현하는 것을 기대하며 명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480p에서 1080p로 프레임은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개선되어 이제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미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HD 버전의 조작 체계는 오른손 조이콘을 휘두르는 방향에 맞춰 링크가 검을 휘두르며 공격하고 왼손 조이콘은 방패 조작에 대응하며 휘둘러서 방패를 내밀어 방어합니다. 또한 두 개의 조이콘을 사용해서 활을 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장감 있는 전투가 진행됩니다. 휴대모드나 거치모드에선 아날로그 스틱을 미는 것으로 대응하여 아래로 당기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거나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밀면 그 방향에 맞춰 검을 휘두르며 전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과 게임 컨셉에 맞게 디자인한 전용 조이콘도 발매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마스터 소드를, 왼쪽은 하일리아의 방패를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젤다의 전설을 상징하는 무기인 마스터 소드의 탄생을 담은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의 감동을 HD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닌텐도 스위치로 한국어와 발매 예정인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는 64,800원에 출시 예정입니다. 2020년 1월에 일본에서 발매된 니폰이치 소프트웨어의 던전 RPG 보이드 테라리움이 한국어화 되어 2021년 7월 29일 발매 예정입니다. 최초 발매 후 시간이 흐른 만큼 정식 발매 버전은 모든 DLC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 붕괴 후 유독한 균유에 오염된 세계에서 작은 로봇은 빈사 상태에 빠진 소녀 토리코를 발견하고 그녀를 위한 돌보미가 된 로봇은 테라리움을 만들기로 합니다. 테라리움은 밀폐된 유리병 속에 자연의 순환 원리가 작용하는 독립된 생태계를 뜻하며 인간들의 오염된 세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후의 인간인 토리코가 살아가는 장소가 됩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은 고전 명작 톨레코의 대모험이나 풍래의 시댄으로 유명한 이상한 던전 시리즈의 전투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턴제 액션 RPG라는 나름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랜덤 던전 생성 등의 로그라이크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오세와치를 통해 토리코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던전을 탐색하고 던전의 입장층마다 있는 오토세이브 기능을 잘 이용하여 힘들게 던전에서 얻은 물건들로 토리코의 테라리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게임의 주 목표가 됩니다. 마을왕국의 인형공주, 디스가이아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니폰이치 소프트웨어 특유의 아트나 게임성을 좋아하신다면 주목할 만한 보이드 테라리움은 2021년 7월 29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54,800원입니다. 선소프트에서 제작한 패미컴 소프트 초혹성전기 메타파이트를 푸른 뇌장 건볼트 시리즈의 제작사 인티크리에이츠에서 리메이크한 블래스터 마스터 제로 1, 2, 3를 묶은 합본판 패키지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메탈 어태커 소피아3에 탑승하여 진행하는 사이드 뷰 파트와 던전을 발견하면 차량에서 내려 던전 내부를 탐색하고 보스를 클리어해 나가는 탑뷰 파트로 구성된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기는 2D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원작의 메타파이트보다는 해당 작품의 북미판인 블래스터 마스터라는 이름을 이어받아 리메이크된 만큼 영어권에서 더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이며 2017년과 2019년에 발매된 블래스터 마스터 제로 1, 2편도 한국어화 되지 않았고 다운로드 전용으로 출시되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생소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로3를 포함한 트릴로지 합본판은 모든 시리즈가 한국어화 되며 한국어 더빙은 아니지만 호화 성우진으로 구성된 스토리 보이스가 추가되고 이전에 발매된 DLC를 모두 포함합니다.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2D 게임이 취향이거나 건볼트 시리즈를 재밌게 했던 게이머라면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래스터 마스터 트릴로지는 2021년 7월 29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이며 소비자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7월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게이머들의 지갑과 시간엔 언제나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즐거운 게임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신의 한 수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